형태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통합당 후보로 입후보하신 유희동 의원을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날 유희동 의원을 꼭 당선시킬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의미가 뭐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내오면서 그 다음이 예의현대로 이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3년을 지나고 나니까 국민이 너무너무 불안하게 이제 살 수밖에 없게도 있어요. 경제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 모두가 생존의 위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번 4월 15일 총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혹시라도 3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투표를 하지 않겠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을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올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을 믿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은 지난 3년 동안 겪어온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결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해결한 것처럼 자랑만 하고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늦게 체험한 미국이나 구라파 국가들은 대통령과 수상들이 앞장서서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이미 다 생활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당에서 회의를 해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직무 태만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사태에서 대통령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시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염려를 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잘하든 청와대 참모회의도 잘 안 해요. 그러니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청와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제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은 한국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경제의 불안을 느껴본
때가 없으실 거예요. 문재인 3년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 임기 말 때까지 똑같은 정책을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던지는 그 표가 현재까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4월 15일 투표로서 이곳 평택에서 출마한 유희동 의원을 국회에 보내시면은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만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의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의 3분의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문재인 정부는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도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통합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야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도 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새로운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외쳤던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느 특정인을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전혀 공정과 정의와는 다른 생활을 한 이 사람을 장관을 임명하려다가 우리의 많은 국민들로부터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을 임명을 했다가 한 달 지나서 사표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사를 하면서 한 달 앞도 못 내놓은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무능함을 갖다가 표시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파괴한 아주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사람이 스스로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과 그 사람의 가정에 있어서의 생활은 뭘로 드러났습니까? 그게 지금 법정에서 앞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이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탄핵을 받은 한 인간을 다시 한 번쯤 살려놓겠다고들 소란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느냐를 지난 3년 동안에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숨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사법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말이 개혁이지 실질적으로 고난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임의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부의 실상입니다. 그러고도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갖다 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아주 현명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조국이라는 바이러스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조국과 밀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청장 총장으로 있는 윤석열이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국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한테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조국이한테 마스크를 씌운다고 그 사람이 윤석열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4.15 총선에서 꼭 이 유이동 후보를 당선을 시켜서 국회로 보내셔. 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경제정책, 지금까지 파괴된 정의와 공정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우이동 후보를 지원을 해서 꼭 국회에 보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4월 15일에 투표장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곳에서 출마한 우리 유희동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거기에는 2번을 찍으시면 그냥 돼요. 근데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가 이번에 선거법을 아주 이상한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팔 길이만큼 긴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를 보실 적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칸을 꼭 찍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래한국당의 기호가 4번이기 때문에 4번을 찾다가 잘못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무조건 두 번째 칸에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더불어와 민주라는 말은 전혀 본질을 마시고 민주와 더불어라는 말을 빼시고 2번 칸에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를 찍어주시면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합해서 통합당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틀림없이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